유대상 매니저님 님에게 전화 걸은 중. 어차피 철통 이루어지네요. 안녕하세요. 엔진이 열을 받으면 세차 후에 물방울에 무늬가 생긴다는 약간 전문적인 얘기여서 그때부터 좀 놀랐던 것 같아요. 세차 보수 같은 느낌이 하고 싶어요. 세차 전문 업체인 줄 알았어요. 여기가 미술실도 아니고 그림을 그리는 건지 세차를 하는 건지 좀 헷갈렸었어요. 야, 여기까지 이런 데가 이제 직접 해놓은 거예요. 손 많이 타는 거 있죠. 그런 데가 네.
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그냥 뿌리면 안 되고 위에서 아래로 뿌려야 돼. 아. 위에서 아래. 그러면 피 많이 안 익어있어. 그렇지 살아 있어야지. 그렇지. 와, 느낌 나더라. 들고 다녀. 결정적으로 가르쳐 주는데 제가 정신적으로 너무 아파요. 내가 왜 여기서 이런 거 있지라는 생각을 지금 거품 나오는 거에 그 필링을 넣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건 철근작업을 해가지고 철근을 제거하는 건데
돌아보니까 이제 민규 씨한테 고마운 마음이 좀 더 생겼었던 것 같아요. 기회만 된다면 뭐 반성하기를 하면은 또 하러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언제부터 회차에 관심이 원래 회차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원래 차를 바꾸면 좀 더 관심이 있었어요. 아, 신차 서비스 이런 게 있잖아요. 무릎 회전이